2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라운지 이호성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코인테크, TSI, CIS, V1텍입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들이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었는데 오히려 소재 쪽보다는 장비 쪽을 주목하자 이런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작년까지가 소재의 한 해였다라고 하면 올해는 장비주가 이제 더 강세를 띌 것이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TSI입니다. TSI는 이제 장비주 중에서도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믹싱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요 경쟁사로는 윤성 FNC, JMS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믹싱 장비 공급 업체 중에서는 유일한 상장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전체 매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 매출 비중이 한 83%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주요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리스크로 지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데는 더 좋은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최근 한 2년 정도 이제 주요 고객사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증설에 대한 욕구는 있었지만 니즈는 분명히 있었지만 증설을 시행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모았고요. 그 공모 자금들이 이제 장비 투자로 이어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캐파 증설 계획이 일단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두 회사만 합쳤을 때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요.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의 대규모 투자 집행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올해 매출액이 1,410억 정도로 전년 대비 109% 늘어나는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127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이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생각보다는 적게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보다는 매출액 규모가 커지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다는 데 좀 포인트를 둘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CIS입니다. CI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든 회사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논조는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극 공정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별로 장비가 투입이 되고요. 한 개 라인을 셋업하면은 동시에 투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서 일본 경쟁 업체들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국내 고객사 내에서 이제 마켓쉐어가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중국의 CATL을 납품했던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중국향 매출에 대한 것은 좀 내용이 없지만요. 오히려 이제 노스볼트 향으로 수주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국내 고객사 매출도 늘어나고 해외 고객사 신규 매출도 늘어나는 이런 중요한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1, 2 공장 합쳐서 4개 공장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생산이나 납품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3천억 안팎의 생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추가로 이제 4개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도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년도 생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게 소재주 생각해 보면 증설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년 실적을 앞으로 당겨서 잡아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 캐파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실적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